이번에도 우리 인터넷 가입 전문 브랜드 인터넷 민족과 함께 하잖아. 함께 하는 거 왜 몰라 왜 몰라. 우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는 인터넷 민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니 인터넷 바꿀 때 여기저기 전화 안 하고 바로 인터넷 민족한테 전화하고 있죠? 그럼 쓰던 약정 그대로 쓰면 아주 손해야. 그렇지. 통신사도 바꾸고 현금도 받고 요금도 줄일 수 있는 인터넷 민족 하나면 끝나는 거지. 카메라 보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알려주자.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 검색해봐요. 나 오늘 장사하네. 미모 체크 좀 하자고. 어때요? 오늘 괜찮아요? 아유, 100점 만점에 10점이야. 아, 근데 항상 이렇게 둘이서 오프닝하니까 좀 빠듯하긴 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떻게 또 누구 또 불렀어요, 언니? 또 불렀어. 그걸 못 참고 불러버렸어. 아니, 솔직히 우리 둘이 이거 하면은 이게 괜찮을까? 좋다. 아니, 현장에서 들으니까 너무 와 너무 야. 좋은데. 좋구만. 영상에서 보는 거랑 확실히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네. 어떻게 달라요? 영상에서는 약간 어떤 입체감이 좀 떨어졌다 한다면 이거는 확실히 이제 부감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좀 더 모이는 느낌도 좀. 입체감이 살아있죠. 4D도 된다고요. 아, 자꾸 눈이 밑으로 가네. 아, 큰일 났네. 어머. 뭐야? 아니 그리고 배는 무슨 만삭이에요? 많이 먹었어. 아우 많이 먹었어. 똥이야 똥. 아 똥이야. 아 똥. 내가 OCN에서 봤어. 주성치 영화에 있어. 주성치 영화 찾아보면 항상 주변에 있는 애 있잖아. 세상에. 아니 우리 졸탄 선배님들 세 분인데 왜 두 분만 오셨냐고. 아니 사실. 사실은 오면서 나름 이제 기대한 게 우리 은영 씨도 기대했고 현정 씨도 기대했지만 우리 뮤비 좀 보고 싶었는데. 어머 나도 뮤비에 출연할 수 있어. 어디 출연한다고? 뮤비가 아니라 뮤비라고 알아요? 뮤비 알지. 뭐야? 간우 장비. 뮤비? 아이씨. 여튼 오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개그팀 졸탄의 막내 이재형입니다. 어머. 반가워, 반가워. 네. 막내예요? 막내로 활동하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아, 막내로 49살이에요. 어머, 젊딸 젊어. 아, 막내인데 49살. 네, 용띠예요, 용띠. 용띠. 네. 교련복 입은 세대. 이리 와봐. 아유, 귀여워, 우리 막내. 누님. 누님, 컴온. 누님이 오늘 아주 그냥 달래줄 거야. 나 뜨거워. 그래. 우리 둘. 둘째 현수는 누굴까요? 아, 예. 저는 졸탄의 둘째고요. 예, 개그맨 한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환영해. 서태지 약간 스타일인데. 사실은 이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앞에만 있네, 파마. 김무스 씨 파마인가요? 김무스 씨 파마? 이게 요렇게만 지금 파마가 되고 여기가 눌렸어요. 그래갖고 요거만 가리면 이제 약간 서태지 느낌. 전체적으로 파마가 된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야, 이 지지배야, 그 마시지 말고 빨리 소개해. 너 왜, 누군지.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누구나 얘기하는 거니? 나 처음 들었는데. 누구 하세요? 어떻게 부캐로 해야 돼? 진짜로 해야 돼? 부캐로 해야지. 안녕하세요, 진숙이에요. 여기 똥쌍각이라 그랬어. 똥쌍각이 아니라. 똥쌍각 말고 떡쌍각. 진짜 얼굴 똥 쌌다. 똥쌌다. 오빠가 49살이라 그랬고. 오빠가 몇 살이라 그랬지? 예. 저는 81년생 닭띠. 어머머, 나보다 두 살 오빠네. 뽀뽀. 윙크, 윙크. 윙크. 너무 무서웠어. 윙크, 카메라 보고 한번 해봐봐. 어디요?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해봐. 말, 윙크 해봐. 네. 아, 그래서 근데 네. 좀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황 좀 얘기 좀 부탁드려요. 자, 근황 소개 전문가. 한현민이 나서겠습니다. 나는 오빠가 하는 줄 알았네. 저 근황은 이제 졸탄쇼라고 저희가 이제 공연을 계속하고 있고. 맞아요. 맞아. 성황리에. 아! 우리가 이걸로 안주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른 버전의 또 공연을 하나 기획을 해서
이거는 180이 넘는 연극 배우들과 함께. 아, 너무 재밌겠다 그거. 꼭 보고 싶다. 예, 난 사서 볼 거야. 진숙이도 왜 오빠들 공연에 관심 가지고, 어? 뭐 뭐가? 돈 받아서 왜 이렇게 홍보를 잘해줘? 아니, 공연을 사서 봐야지. 아니 근데 왜 진욱 씨는 안 왔어요? 아, 진욱 씨가 오늘 이제 연습하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유, 네. 사실은 대장 내시경을 해요. 음식도 못 먹겠네. 아, 보통 하루 전날 정리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교과서적으로 4일 전부터 아무나 딸기 씨도 들어가서 안 되며 김도 안 되고 깨도 안 된다고 식단을 갖고 다녀. 처음 봤어. 완벽한 사람이네. 지민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왜 이렇게 이 내시경에 대장 내시경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 집착을 하냐? 저번에 대장 내시경 때 확실히 안 하고 가서 뭐지? 똥이 검출됐어. 아니, 어머, 의사가 웃긴다, 진짜. 의사가 심각하게 한번 더 본 거야. 진짜예요, 이거는. 이게 용종인 줄 알고. 근데 알맹이가 커가지고 봤다가 의사가 아이씨 발 이렇게 된 거야. 여성 의사분인데 아 진욱 씨는 뭔가 발견됐는데 똥이 발견됐어요. 그 확실히 하고 오셨어야죠. 너무 웃기고 거짓말이면 진짜입니다. 아유 더러워 진짜. 아, 더러워 죽겠네 그 오빠. 그 오빠는 진짜 안 돼. 더러워.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 이제 음식 나온다. 와. 아유 이거 뭐야? 진수가 카메라 보지 말고 오빠들 세팅해. 어머. 오빠들 이거 잡수신 거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것도 세팅하고 너의 역할은 그런 거야. 근데 담배 막... 피고 와서 한번. 담배 한 대 빨고 하면 안 될까? 너 오빠들 왔을 땐 담배 금지야. 아 오, 알았어. 안 돼 안 돼. 아 진수 성천이네. 매운 갈비찜인가 보다. 와 이거 매운 갈비찜이에요. 현민이는 좀 매우 맵겠다. 한번 먹어봐야지. 그럼 어떻게 우유라도 좀 사다 드릴까? 어떻게 짜드려? 우유 여기서 짜줄 텐데. 짜드려? 아이디어 짜듯이? 아니 진수가 답은 된다니? 나는 괜찮아. 진욱 오빠가 문제인 거지. 우리 진욱이가 저렇게 예쁠 줄 몰랐어. 더 놀라운 거는 언니가 세 명이야. 진숙이 언니 세 명이야? 언니가 세 명이고 잠깐만 내가 막내야. 언니들도 그러면은 같이 또 이뻐? 내 얼굴에 머리 길고 단발머리고 머리 스타일만 달라. 우리가 봤는데 진실이야. 머리만 길어.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어.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둘째 누나가 잡지를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화장실에서. 근데 보통 남자가 열면 놀랄 법 하잖아. 뭐야 이러지. 그게 아니라 여니까 닫아. 그대로야. 어머나. 닫아. 어머머 잡아주 잡아줄까요? 이렇게 같이 아유 잘한다. 역시 우리 오빠 밥 좀 들어가니까 텐션이 올라가네. 좋아, 좋다, 조금만. 누나 콜라 먹어도 돼요? 그럼.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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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가 콜라. 진수. 너 한잔 먹어. 원래 이런 거 네가 하는 거야. 당장 뛰어가서 콜라 가져. 나 막나. 나 뛰어가. 알았어. 진수야. 언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먹어. 나? 무슨 일 안 오네요? 도가다도 했고 뭐 병도 팔았고 폐지도 주워받고 다 해봤지. 아 진수이 때문에 행복하다. 아 근데 진수이 오니까 내가 왜 더 피곤하고 손이 많이 가지? 떡볶이 자자. 큰 언니. 고마워. 어머 세상에 진순이가 저렇게 잘 챙기네. 나도 고기 좋아해. 아 고기 고기요? 진수가 언니도 고기 좋아해. 근데 오늘 누가 쏘는 거야? 오늘 네가. 아니야. 내가 돈 쓰는 거 될 줄 알고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물어볼 거야. 아우씨. 그 오빠 돈 없잖아. 후배들한테 얻어먹고 다니던데? 그 소문 났어? 나도 가끔 사주고 그래.
그거 어디, 아유, 언니는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당사자니까 뿜빠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욱이 없으니까 차라리 진욱이 없을 때 진욱을 보자고, 있을 때는 뭐 그래도. 그래, 맞아요. 아니, 그리고 난 진욱 씨 그 좀 웃긴 게 아니, 뭐 오마카세 사준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후배랑 먹는데 왜 뿜빠이 하는 거예요? 아, 뭐 정말 대단적인 사람이라 좋다. 만약에 우리가 맥주를 다 마시잖아요? 다 먹었어. 그럼 떨어지면 선배가 가면 되잖아. 편의점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 먹는 거니까 계속. 왜 이러는 건데?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캔에 만 원이야, 편의점 요즘. 그랬어? 그거, 자, 근데 이런 뒷담화는 여기에서만 하는 게 좋아. 아, 그렇지, 이 언니. 절대 세나는 건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오빠한테 들은 게 있어. 뭐예요? 그 현정 누나, 언니가 그렇게 틱톡을 찍자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찍어줬어. 고맙지. 그렇지. 그 조회수 좀 나왔어? 달렸죠. 둘이 뭐 취했는데 뭐 제대로 했겠어요? 진욱 씨도 막 신이 나온 거야. 틱톡! 까우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봤더니 둘이서 무슨 노래 틀어도 어머, 매력있다 그 사람. 아니, 근데 왜 그 두 분이서 같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드셨어요? 내가 봤을 땐 진욱 씨가 나를 아무래도 좀 좋아하지 않았나. 아, 우리도 약간 느낀 게 있어. 뭐예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통화가 좀 작더라고. 자꾸 전화를 하는데 약간 밤 시간에 전화 자주 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그 오빠한테 들은 게 있어. 현정이랑 전화한 이유가 있어. 뭔데? 너 왜 오빠 가면은 까딱하면 이제 놀이터로 불러갖고 때리려고. 그게 저녁에만 가능하다. 현빛 뜰라고? 현빛 뜰라고. 아니 근데 우리 선배님들 진짜 개그를 오래 하셨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개그들을 많이 남기셨어. 막 희한한 애들 역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지. 그 당시에 안 하던 성대모사를 내가 하나 한 게 있어갖고 윤문식이라고. 근데 선배님 윤문식 그거 하시는 게 진짜 오래 계속 맞아. 많이 하셨잖아.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 게 그거만 된다는 거. 다른 게 도전이 안 돼. 근데 또 단점이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지금에도 우리가 웃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윤문식입니다. 우정 소머리 국밥에서 함께하는 떡상과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현민이 하는 윤문식은 대한민국에서 1호예요. 그게 진짜 여기 귀에 때려봐.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무 잘하는데 언니? 아니야, 나는 이런 단어가. 해봐요. 진순이한테 한번 해줘.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아니야. 진순아. 나 오늘 장사하네. 그거는 진숙 씨 원샷이에요. 마음껏 뭐 땡겼다 해도 돼요. 들고 해도 돼. 우리 진숙이 얼굴 예쁘게 나오게 막 이렇게 해도 돼. 눈알 찍어도 되고, 콧구멍 찍어도 되고, 뭐 치아 했다며. 그렇지. 아우, 예쁘다. 야, 중간에 컷 넘어갈 때 쓸 수 있을 만한 표정 몇 개 좀 지어줘. 브릿지 같은 거. 브릿지 같은 거.